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경쌤입니다. 서정입니다. 네, 오늘은 비밀과외 네, 또 하게 됐는데요.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. 네, 각 재료들이, 네. 그러니까 그 재료의 맛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, 네. 사실 이제 연필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, 네. 어떤 재료를 써도 그, 네. 재료의 맛을 느끼기 전에 연필처럼 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뭐, 연필로 그리는 방법이 뭐 이렇게 보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. 네. 네, 그 여러분들이 그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재료의 맛도 이 하나의 재료의 맛도 사실, 네. 네. 되게 여러 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으로 살릴 방법이 있잖아요. 네. 네. 뭐 이런 식으로. 네. 이렇게 선으로 살리는 방법이 있지만, 네. 이 할아버지 역시 약간 명암이 있고 선에 두께감을 주기 위해선 이렇게 잡고, 네, 네.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죠. 네. 이거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목탄에서 나오죠. 이런, 네, 기법이. 네, 네, 네. 목탄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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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면을 쓰면 멋있게 나오고, 문지르면, 네. 또 멋있기 때문에, 목탄을 또 써보면, 네. 연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네. 그러니까, 연필이 가장 갖는 큰 성질은 선의 성질이 많죠. 네. 하지만 면의 성질도 있기는 있어요. 네. 근데, 목탄을 써보지 않았다면 면의 성질을 알 수가 없죠. 네. 그래서, 연필이 갖는 면의 성질을 알려면 목탄을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. 네, 어떻게 보면은. 네, 네. 연필만 썼던 애가 목탄을 써서, 이제 목탄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요. 네. 네. 근데 한번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, 네. 이렇게 쓸 수 있죠. 그러면 연필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각자 간의 성질을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오일 파스텔은 어때요? 약간 우선은 기름지? 색을, 네. 갖고 있다 보니까, 네. 좀 다이나믹하긴 한데, 네. 또 목탄은 또 부드럽게 그려지는 반면에 오일 파스텔을, 네. 또 문질러서 부드럽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. 맞아요. 네. 오일 파스텔은 면을 쓸 때 더 많이 부서져요. 네네. 그 목탄보다. 아, 네. 그래서 이런, 네네네. 느낌을 낼 수가 있죠. 네네. 물론 선도 낼 수가 있지만 선도 잘 부서져요. 네. 선을 흐리게 약간 힘을 뺐을 때 더 많이 부서지고, 네네. 꽉 눌렀으면 좀 덜 부서지고. 네.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써보느냐에 따라서 재료의 성질을 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많이 안 문질러져요. 그러면 이건 문질러는 게 많이 안 문질러지면, 많이 안 문질러도 된다는, 네. 거죠. 네. 어떻게 보면. 아, 네. 네. 그렇게 해서 경험을 잡고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건식 재료는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, 네. 할게요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